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공병호 시사대담에서는 오늘 김형철 장군, 예, 공사 출신으로 3스타까지 올라가셨던 분입니다. 오늘 모시고 QR코드 문제로는 집중적으로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수장의 공동대표로도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박사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런 QR코드에 장군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까? 아, 관심을 가지게 공사 나오셨죠? 예, 산학교, 공군산학교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선거 끝나고 바로, 한참 선배 되시는 육군 장군님이 동기생분하고 같이 와서, QR코드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주는데, 바로 문제점을 알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이제 비행기를 타면서, 목숨을 걸고 타니까, 항상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안 하면 이제 그 다음 비행을 못 하죠. 그 비행기를 탄다는 이야기는 거의 매일매일 생과 사를 오고 가겠네요. 예. 생사가. 예. 아. 실제적으로 뭐 그런 경험도 많이 있고요. 또 이제 후배 조종사들을 같이 데리고 가면서 그들의 안전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죠. 예. 그러니까 뭐 젊었을부터 그런 어떤 특이사항이라든지 문제 이상 징후 같은 게 발견이 되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이제 석사 때 통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박사는 정치학을 했기 때문에 이 선거라는 게 통계와 정치의 결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가장 저한테 적합한 전문 분야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중에서 지금 뭐 부정선거를 가리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QR코드에 대해서 의외로 관심이 없어서 저는 QR코드를 한번 집중적으로 보니까 여기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다. 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럼 이제 선거는 처음에 언제부터 좀 이상징후를 감지했습니까? 선거 다음 날부터. 16일부터. 예, 16일부터 이제 쭉 그 데이터를 보면서 이상하다 하고 그래서 바로 몇 군데 의원들한테 보냈습니다. 아니, 예, 당일 투표에서는 이렇게 많이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 졌다. 그런데 어떻게 이상한 것은 6시 15분, 당일 6시 15분 출구조사가 나오면서 벌써 결과가 어느 정도 예측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 출구조사 결과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것은 사전투표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예.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당일 투표는 거의 다 민주당이 졌고 통합당이 이겼거든요. 실제 결과도 그랬고요. 그런데 사전투표를 모르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아, 그렇다면 누군가가 그 답을 준 것이다. 사전투표에는 이렇게 나왔을 것이라고 누군가가 답을 줬기 굉장히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적이네요. 아, 예. 그걸 이렇게 딱 감지를 했네요. 예. 그리고 이제 분석을 시작했죠. 조슈아님이 하기 전에 아주 좀 어렵게 엑셀에 몇 군데만 제가 관심이 있는 의원님들 몇 군데 한 서너 군데 해서 그곳으로 보내줬어요. 그런데 별로 답이 없더라고요. 예. 뭐 워낙 대부분 뭐 요즘에 1960년 3.15 부정선거도 아닌데 뭐 어디 그런 일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죠. 그런데 본인은 낙선한 후보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도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들려오는 얘기가 4년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 희망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럼 QR코드에 관해서 이제 그 육군 출신의 장성이 오셔가지고 예. 좀 설명을 해달라. 예. 그건 언제 정도였습니까? 아 육군 출신 장성이 그 동기생 대령분을 데리고 와서 저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그 설명에 많은 부분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안 해주셨는데 그게 언제 정도입니까? 그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입니다. 선거 끝나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그럼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QR코드를 한번 탐구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할수록 많은 걸 알게 되겠고 아, 이제는 뭐 거의 다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김형철 장군님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뭐 연배도 있으시고 이렇게 하니까 뭐 그렇게 탐구심을 갖고 무슨 특정 주제를 추구하거나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뭐 요즘에 우리나라 사회도 보니까 뭐 이름 좀 날린 농객들은 다 그냥 고정관념에 머물러가지고 그냥 그렇게 아유 뭐 그런 일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 탐구심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예. 그게 그 부분을 딱 캐치해가 이게 중요한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시작하신 거죠. 예,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비행 단장을 할 때인데요. 언제 정도? 2008년, 9년 요 사이입니다. 우리 비행단에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적의 미사일이 들어오면 그것을 막는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비행단장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정말 환영하고 작전이 잘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지원을 하겠다 생각하고 들어오기 전에 가장 좋은 위치, 이 작전적으로 가장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이제 여기를 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들어온다는 팀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서베이를 하더니 딴 데를 자기들이 쓰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 우리 부대원 관사랑 굉장히 가까운 아파트랑 가까운 데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겁니다. 아니 여기는 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뭐 밑에 참모들도 뭐 비행단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패트리어트 오퍼레이션 매뉴얼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세이프티 부분을 보니까 적어도 떨어져야 되는 이격거리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사대와 인구 밀집 지역 간의 이격거리. 그걸 보고 그 원하는 곳과 우리 아파트까지 재보니까 그 이격거리를 충족을 못하는 겁니다. 즉 세이프티 디스턴스 이내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하고 그 연락을 했더니 사령부로 한참 있다가 이제 공군 본부를 통해서 저보다 한참 상위의 장군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그거 그냥 작전적인 게 중요하니까 그냥 가도록 하지. 왜 쓸데없는 거 건드리나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좀 당황했죠. 그때가 이제 직급이? 저는 만스타 때고요. 만스타 때. 그분은 이제 정작부장이니까 투스타 분이 연락이 오고. 뭐 소문이 이제 그 방공포병사령부라고 그랬는데요. 뭐 거기 비행단장은 굉장히 배타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막 도는 겁니다. 이건 아닌데 생각했는데 마침 그 사령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쪽이. 그러더니 다시 검토하더니 우리가 서제쳐준 우리가 공고한 대로 그 위치로 이제 간 거죠. 거기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부대 이제 복지시설하고. 그러니까 그쪽 부대원들이 불편한 거죠. 근데 작전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부대원들이 본인들이 조금 더 접근 가능성이 이런 면에서 조금 더 나은 데를 선택했구나. 그렇죠. 편리한 데를 이제 선택하려고. 사심이 눈에 끼인 거구만.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가장 큰 요인 같아요. 그래서 QR코드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니까 문제점이 몇 가지 식별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 탐구심이라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왕성하게 권장하고 이런 사회가 될 수 있으면 지금보다 뭐 10배, 20배 정도 더 잘 살 건데, 그죠? 그렇습니다. 사회 전체가 뭐든 이렇게 갖고 있는 걸 나누어 갔는데 이렇게 혈안이 돼 있으니까 참 마음이 아프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 박사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QR코드를 이제 문제를 접근하면은 맨 처음에 지금 이제 말씀을 해 주실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QR코드 일반에 대해서 한번 그리고 우리 선거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좀 디테일한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그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전투표에만 QR코드가 이제 들어있지 않습니까? 당일투표는 없고요. 자, 그런데 사전투표에 QR코드가 쓸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바로 이 공직선거법입니다. 151조 6항에 보면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 형태로 표시해야 된다. 그리고 바코드에는 일련번호,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명을 담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바코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조지아 테크의 그 리차드 데밀로 교수 논문을 보니까 심지어 바코드도 위험하다 이야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코드, 그 다음 또 2차 바코드, 그리고 QR코드, 엄격하게 구분하도록 생각해요.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에는 이런 형태는 용인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래도 유권자들이 이렇게 좀 읽을 수 있네요. 숫자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참관인들이나 유권자가 이걸 읽을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정보를.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코드만 만일 법규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QR코드가 2차원의 바코드이기 때문에 사용해도 된다는 주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텐데 법 좀 보십시오. 바코드하고 가로치고 막대 모양의 기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 그러니까 아마 입법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바코드만 해놓으면 또 이게 장난을 칠 수 있으니까 구체화시켰다. 맞습니다. 그 명백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QR코드를 본격적으로 탐사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이 지금 제기돼 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근데 거기서 답변서가 온 것 중에 QR코드를 사용한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우선 제작 또는 복사해서 사용할 경우에 위조된
투표용지를 정확히 가려내야 되겠다는 게 첫 번째 이유더라고요. 두 번째는 1차원 바코드에 비해서 QR코드는 더 많은 정보를 담는다. 저는 여기서 더 많은 정보를 담을 필요가 없는데 왜 저걸 이유라고 들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31자리 내지 34자리면 되거든요. 뭐 투표하는데 더 많은 정보가 왜 필요하죠? 그것이 나쁜 거죠.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면 나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배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유라고 하니까 아 뭔가 있구나. 예. 그다음에 세 번째 훼손됐을 때 복구할 수 있다. 예. 아, 이건 좋은 얘기죠. 그래서 자 그럼 지금 그런데 그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예. 위조된 투표 용지를 정확히 가려낼 수 있도록 위조된 투표 용지를 정확히 가려내는데 현재 바코드로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예, 충분하죠. 일련 번호만 있으면 되니까. 예. 아, 예. 번호가 있으니까 번호를 찾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납득이 안 되고 예. 유권자 입장에서 예.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납득이 안 되고 이거는 또 모르겠습니다. 예. 바코드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아, 바코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복구 기능은 없고요. 복구 기능은 QR코드만 있는데 박사님 정확히 지적하셨지만 저 1번 문제 말입니다. 예. 저거 문맥을 딱 보면 아, 사전투표는 복사나 위조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도 안 겁니다. 아. 왜냐면 4일, 5일 동안 보관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죠. 디지털 기기로 사전투표용지를 제작 또는 복사해서 사용할 경우 예. 그 위조된 투표용지를 정확히 가려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위조될 수 있다는 거 아는 거죠. 왜냐하면 당일 투표에 대해서는 이런 걱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를 계속 독려해와서 이번에 27%까지 이제 된 거 아닙니까? 예. 지난 1174만 명. 그런데 실제로 그 자료를 보시면요. 그거는 10분 전 자료고 1180만이 넘어서 전 정확히 27%입니다. 27%. 전체 유권자에. 1180만. 80만이 넘었습니다. 지금 중앙선관위 거기 데이터에 들어가 보시면요.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QR코드에 대해서 왜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과도하게 집착을 하나. 저는 이제 군인이었기 때문에 35년간. 군인은 뭡니까? 적과 싸우는 거고 적과 싸우려면 적의 의도를 파악해야죠. 의도는 드러난 의도가 있고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드러난 의도는 누구나 다 파악하는데 훌륭한 군인 또는 훌륭한 지휘관은 적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훌륭한 군인입니다. 그래야 자기 부대원들을 살릴 수 있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 과도한 것은 분명히 뭔가 숨기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군생활하면서 연합사령부에서 이제 정보참모부장을 했기 때문에 북한군의 숨은 의도를 계속적으로 연구를 했죠. 미군들하고 같이 상의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풀어가는 것이 이제 군대의 군사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까. 그런 경험이 굉장히 젊은 날 그런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겠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우선 대체로 법을 준수하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무리한 일 안 하죠. 안 하죠. 절대로 안 하죠. 항상 감사원, 감사 들어올 수 있고. 감사원이라는 걸 항상 의식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처벌받으면 진급이 안 되죠. 승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더 큰 문제가 복지부동인데 예.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복지부동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고 창의적인, 마치 기업가처럼 행동했다. 예. 맞습니다. 기업 정신을 발휘했는데요. 예. 그 부분에서 의심이 가는 거죠. 참 제가 볼 때도 저 점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 법이 있는데 예. 법이 정한 것을 넘어섰을 때 본인이 치료해야 될 비용이 어떤 건지를 어느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왜 저렇게 했을까? 그러면 예. 저도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거 하니까 보상이 굉장히 크거나 예. 뭔가 이렇게 큰 것이 있구나. 그렇게 저도 예상을 하죠. 또는 위에서 자기가 거역할 수 없는 곳에서 명령이 예. 오거나. 저는 이제 그 말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게 뭐 이런 동기나 이런 거지만 저는 경제학을 해놓으니까 항상 그 상대방의 그 인센티브 시스템. 예. 저 양반의 동기가 뭐, 그러니까 이런 법을 만들 때는 저 양반의 동기가 뭐냐. 저렇게 맞습니다. 행동할 때는 예. 저 동기가 뭐냐.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예. 딱 그대로네. 예. 말씀하시죠. 그리고 QR코드를 사용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대선, 2017년 대선 무효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각하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것이죠. 3번인데요. QR코드를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법률 개정을 시도했는데 결국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회에서도 이건 문제 있다고 생각해서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하겠다는 거죠. 그럼 뭐
말이 안 되네요. 그래서 네. 징계나 처벌을 감수하고 QR코드 사용을 강행한 것은 반드시 QR코드를 써야만 하는 이유가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거죠. QR코드 문제를 조금 이제 심층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어떤가 보니까 여전히 QR코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정도로 문제 제기를 해봤는데요. 중앙선거관위원회는 왜 불법 또는 위법인 QR코드 사용을 고집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그렇다면 바코드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정보가 다 들어가지 않는가 하는 거죠. 바코드에는 안 되기 때문에 QR코드를 쓴다면 그거는 뭐 수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QR코드를 썼으면 제대로 썼는가를 한번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한번 정리를 한번 엽접해 보죠.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시청자들이 바코드로는 필요한 정보를 다 담을 수 없나? 예. QR코드는 제대로 사용되었나? 예. 아주 분석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시네요. 예. 요게 이제 저는 뭐 사전투표지를 구할 수 없었는데 여기 국민주권방송이라는 데서 나온 방송에 캡처를 했습니다. 예. 투표용지와 QR코드라는. 그래서 나타난 게 저 우측에 상단에 있는 QR코드인데요. 거기 스캐닝을 해보니까 31자리가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12자리는 2020년 4월 15일 날 시행된 국회의원 선거라는 뜻이고요. 요거는 예, 위에. 네.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녹색 거 밑에 거 네. 밑에 건 8자리는 그 밑에요. 예. 예. 국회의원 선거인데 구미시 갑 선거구다. 예. 그다음에 밑에 4자리 4707은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나타내고요. 예. 그 밑에 7자리는 사전 투표 일련 번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련 번호가 있으니까 이제 위조 변조를 이제 식별할 수 있다는 그들의 이제 논리기 때문에 아 이건 잘 됐다고 이제 생각이 됐고요. 숨겨진 정보도 있겠죠. 그것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분명히 뭐 이거 가지고는 하지 않을 거고 예. 분명히 예. 뭔가 이렇게 예. 자기들만 볼 수 있는 정보들이 안 있겠는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바코드나 QR코드를 이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실 텐데 예. 여기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제가 써놨습니다. 바코드.tecit.com-en 그래서 techit라는 회사에서 만든 온라인 바코드 제너레이터입니다. 이게 예. 글로 들어가셔서 바코드 스튜디오를 들어가시면 예. 바코드나 QR코드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코드만 해도 굉장히 종류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코드 128, 예, 코드 128 그거를 이제 사용해서 QR코드를 만들어봤습니다. 제너레이터의 일종의 명칭이네요. 예, 명칭입니다. 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매트릭스, 코드 예. 128. 예, 예. QR코드도 있고요. 제너레이터라는 머신이 여러 가지.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흥미로운 겁니다. 예. 사전투표 용지에 있는 QR코드가 제일 좌측에 있는 거고요. 가운데 있는 것이 제가 그 31자리를 넣어서 만든 임의의 QR코드입니다. 작품이시네. 예, 예. 그 다음에 제일 우측에 있는 것이 그 31자리를 넣어서 만든 바코드입니다. 바코드지 않습니까? 만들어지잖아요. 예. 예. 번호도 있고. 예. 예.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려고 이제 갖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예. 바코드 스캐너라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저기 아까 거기는 잘 안 돼서 예. 박사님도 갖고 계시지만 요 예. 복사를 해왔고요. 예. 여기 보려면 여기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숫자가 나왔죠. 예. 그다음에 제가 만든 거 예. 여기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숫자 나왔죠. 예. 그다음에 바코드에다 해보겠습니다. 예. 똑같은 숫자 나왔고요. 아하. 밑에 거. 그래서 결론은 이제 다 된다는 거고요. 더 재밌는 거는 이제 그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바코드가 너무 길어서 할 수가 없다 그러는데 제가 이걸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걸 갖다가 이렇게 투표지에다 놓으면은 충분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네요. 네, 충분히 들어가고도 예. 또 여기 숫자가 있어서 기분 나쁘다. 그럼 숫자 없는 것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예. 얼마든지 들어가거든요. 근데 원래는 숫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숫자 없이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표용 바코드라는 그렇죠. 것은 원래 있어야죠. 유권자들이나 아니면 참관인들이 육안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계속 자기들이 편한 방식으로 계속 제도를 만들어 왔는데 뭔가 본질을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유권자들이 육안으로 자신의 투표 의사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그것이 엄격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산 가능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들이 편리한 예. 쪽으로 무슨 뭐 그런 전자투표기라는 걸 예. 계속 도입해가지고 문제가 어려워졌는데 이것도 보면 길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셨지 않습니까? 이거 딱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데 예. 예. 이런 것을 이거 호도하는 거죠. 국민들을. 예. 거짓말을 자꾸 하니까 믿을 수가 없고요. 거짓말을 왜 자꾸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전에 보셨나 모르겠지만요. 요 실제 사전 투표에 있는 QR코드하고 31자리로 만든 QR코드가 모양을 자세히 보십시오. 많이 좀 다르죠? 다르네요. 예, 네, 많이 다르죠. 우측 거 31자리로 만든 것은 좀 예, 간단하죠. 요거요? 예, 예. 예, 간단합니다. 그 대신 좌측에 있는 거는 복잡하죠. 복잡하네. 예. 정보가 더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암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요걸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요 좌측 거는 실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사전 투표 용지에 있는 예, 거고. 사진 찍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측 거는 거고. 만들었습니다. 아주 똑같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그 우측에 보십시오. 예. 심벌 버전은 2번입니다. 버전 2입니다. 예. 그래서 한쪽 면에 셀이 25개씩 들어가는 버전이고요. 에라 코렉션 레벨. 저게 오류가 있을 때, 훼손됐을 때 복원할 수 있는 건데, 로우입니다. 그리고 마스크 패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생성되는 형태를 좀 바꿔주는 건데, 한 8가지 정도로 마스크 0부터 마스크 7까지 있어서 그건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그 형태를 조금 이제 좋은 걸로 자기네가 바꾸겠다 할 때. 그 이게 좀 심상찮네요. 예. 이게 복잡하네. 예, 이제 똑같은데. 근데 뭔가 좀 추가적으로 뭐가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게 직관 느낌상. 맞습니까? 예.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금 보이는 게 버전하고 레벨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지금부터 버전과 레벨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아시는 것이 QR코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여기에 지금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비밀이 있는 거예요. 기회가. 예. 예. 버전과 레벨. 예. 요게 이 두 가지가. 예. 같은 버전과 같은 레벨. 예. 이게 차이가 나느냐. 예. 예. 자. 그래서 QR코드의 버전은요. 예. QR코드 한쪽 면에 그 조그만 네모 셀이 몇 개 들어가느냐. 그래서 21개 들어가면 버전 1이고, 25개씩 들어가면 버전 2입니다. 그래서 4개씩 올라가거든요. 21. 예. 25. 25 곱하기 25. 예. 그래서 제일 큰 거는 177 곱하기 177. 버전 40까지. 모든 QR코드는 정방형. 똑같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술이네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 처음에 만든 게, 예. 예, 이게 31개의 자리로 만든 거예요. 이게 버전 1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예, 좌측 한번 세로변을 보시면 예. 저 큰 네모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7개가 들어갑니다. 7개. 밑에도 7개 들어가죠. 7개. 그다음에 그 가운데에 7개. 치워보시면 7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37에 21. 21 곱하기 21. 21. 그래서 버전 1. 그러면 여기에 작은 그런 박스가 21 곱하기 21개가 여기에 차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실제 투표용지에 쓴 거는 우측 건데 이거는 버전 2입니다.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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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러니까 버전 1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버전 2를 썼다는 거죠. 그럼 버전 1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버전 2로 썼다는 이야기는 25 곱하기 25 빼기 21 곱하기 21 이꼴은 얼마가 있으면 그게 무언가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들을 예. 수 있다는 거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또 아까 레벨 말씀드렸잖아요. 예. 오류 복원 수준이라고 있습니다. QR코드가 있으면 좌측 하단에 바로 제일 옆에 있는 그 까만 막대가 예. 에라 코렉션 레벨을 알려주는 건데요. 예. 제일 낮은 게 L입니다. 그래서 L, 무슨 뜻이냐면은 저 전체 QR코드의 7%가 훼손이 돼도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이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하이 H죠. 전체 30%가 없어져도 훼손돼도 QR코드를 다시 읽을 수 있다는, 복원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를 여기 이제 에러 콜렉션 레벨을 여기 주기에 따라 다르겠네. 그렇죠. 싱글하면 30%가 훼손돼도 복원 가능하다 이야기죠.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요게 한번 보십시오. 이제 예. 가운데 있는 게, 요건 이제 가운데 있는 게 사전 투표용지거든요. 예. 오류 복원 수준이
저 까만 거 길지 않습니까? 예. L 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임의를 만든 저 31자리 숫자로 만든 QR코드는 15%. 보십시오. 15%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차이가 예.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선관위가 QR코드를 사용하는 이유가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훼손을 세 번째가. 그렇죠. 훼손됐을 때도 복구가 용이하다. 그러면 복구가 그렇게 중요하면 복구 수준을 올렸어야죠. 당연하죠. 그런데 제일 낮은 걸 쓴 겁니다. 정보 공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류 복원 수준을 제일 낮은 걸 쓴 겁니다. 제일 낮은 걸 썼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다른 것을 넣기. 남은 스페이스를 이용해가지고 다른 정보를 넣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 바로 그겁니다. 예. 만일 그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일을 했다면 이따 나중에 나오겠지만 저 H를 써도 됩니다. 사전투표용지에 오류 복원 수준을 H를 썼으면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34자리로 한정이 됩니다. 그랬을 때는 31자리 넣었으면 누가 아무도 얘기를 안 하겠죠. 아, 일을 잘했습니다 하는데 지금 저 수준에서는 77자리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 보시겠지만. 현재 31자리에서 77자리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현재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77자리 빼기 31자리니까 남은 숫자에 대해서 당신들이 뭘 했냐, 뭘 집어넣냐 이렇게 물을 수 있네. 물을 수 있죠. 물론 안 집어넣었다 그럴 겁니다. 분명히 안 집어넣었다 그럴 텐데. 예.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면요. 예. 요게 이제 버전과 레벨에 따른 숫자, 넣을 수 있는 숫자입니다. 아. 그러니까 버전 안에 1, 3. 1, 2, 3이고. 그 다음에 레벨에. 레벨이 L, M, Q, H고. 예. 그랬을 때 데이터 양은 그거지만 그 옆에 거. 넣을 수 있는 숫자입니다. 예. 예. 자릿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에 레벨이란 부분들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줄어들겠죠. 줄어들죠. 그 대신 복원력은 이제. 뛰어나고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이번에 쓴 게 버전 2의 레벨이 L이기 때문에 예. 77자리 숫자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게 밝혀진 겁니까? 예, 밝혀진 겁니다. 이게. 그런데 만일에 복원 레벨을 H로 했으면 34자리밖에 못 넣기 때문에 그런 말 우리 안 해도 되겠네. 안 해도 되죠. 31자리 딱 넣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거죠. 세상에 비밀이 없네요. 그럼 예. 이게 당신들이 답해야 될 이유가 있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보통 분들은 이렇게 설명드리면 잘 이해를 못하고 복잡하니까 관심을 안 가지시는데, 뭐, 박사님께서 워낙 뭐, 경영학에 뛰어나시고 그러니까, 바로 그 문제 본질을 파악하시는데. 결국은 이 레벨하고 버전하고의 상호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중요하다고 저는. 서로가 예. 대체관계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도 한번 이제 시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양반이 복원 그, 레벨 수준을 H까지 올렸으면 우리가 의심 안 할 건데.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약속했고. 예. QR코드를 도입하는 이유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복원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예. 예. 훼손이 발생했을 때. 예. 그런데 그 자기들이 이야기한 거 달리 기본적으로 레벨을 7%인 로우까지 낮춰놓은 상태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77자리까지 넣을 수 있으니 그러면 31자리에서 77자리까지 차이가 46자리가 발생하는데 그게 뭘 집어넣냐 이야기죠. 예. 그것을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숙제라고 봅니다. 그럼 그거는 당연히 우리의 숙제가 아니고 검찰의 숙제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답해야 될 숙제인 거죠. 답을 안 할 거니까. 유권자들이 궁금하면 예. 세상에 세금 내가지고 세금을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 유권자들이 아우성 쳐도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답하는 거 보면 난 참 딱한 것 같아요. 세상이 모두 다 고객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기업하는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행동했다면 당장 망하죠. 예. 당연히 선거에 대한 의혹이 발생하게 되면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의혹에 대해서 당연히 같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은 답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위험비어 허위사실 예. 유포하면 그냥 잡아넣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 세상이 참 우리가 만든 그런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 그런 자괴감이 참 들 때 많은 거죠. 옳은 게 너무나 많이 훼손되니까. 그럼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77자리에서 31자리 그 차이를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77자리까지 늘린 이유를 이야기해도 못하겠으면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게 아주 핵심이네. 계속 이야기해 보시죠. 예. 예.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비교해 보면요. 이건 정리한 건데요. 예. 좌측 거는 31자리 QR코드로 만들어서 버전1이고 오류 복원 수준을 M으로 해서 15%로 했을 때 34자리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측에 보시다시피 실제 투표용지에는 버전2고 그 레벨은 L로 했기 때문에 77자리까지 지금 들어갈 수 있다는. 그게 예. 요게 이제 정상 상태. 그렇죠. 이렇게 만들었어야 돼요. 네,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고 예. 당위고 예. 이거는 이제 실제 예. 실제로 드러난다. 예, 드러나 그 레벨이 7%, 이거는 15%. 예. 그 사이에 넣을 수 있는 숫자가 QR코드에 34자리, 77자리. 예. 그러니까 요 차이 격차에 대해서 또 레벨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유권자들이 의심을 하고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비교해 본 건데요. 예. 레벨 1으로 만들었을 때 L을 쓰면은 예. 41자리까지 될 수 있고요. 예. M을 쓰면은 34자리로 줄어드는 거죠. 예. 저쪽에서도 마찬가지 버전 2에서 레벨을 L로 했기 때문에 77자리를 담는데 예. 레벨을 H로 올리면 34자리밖에 못 담죠. 그러니까 저렇게 업무 수행을 했으면 그 공무원은 깔끔하게 일을 잘한 거죠. 이렇게 요렇게 예. 했으면은 예. 그 훼손 시에 복원력을 최대한 올리고 그 다음에 숨겨진 곳에 담을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줄였으면 그렇습니다. 통상은 31자리라고 하니까 3자리 정도 더 넣을 수 있는 거네요. 예. 그건 별로 의미가 요렇게 없죠. 해서는 예. 이제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예. 만들어 놓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예.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겠네요. 차이를. 예. QR코드를 좀 심층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77자리를 넣어가지고, 34자리죠. 예. 그 사이에 이제 격차가 뭘 집어넣냐,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 탐구를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예. QR코드에 관한 논문이 이제 여러 가지 나왔는데, 대략 2013년을 기준으로 QR코드에 비밀 자료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논문들이 중국을 중심으로 이제 나옵니다. 요것도 지금 보시면 중국 학자 네 사람이 공동으로 발표한 2019년에 발표한 건데요.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면 QR코드에 비밀 자료를 숨길 수가 있고 정확한 그 키값, 이제 그 자료를 생성할 때 넣은 키값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딴 사람이 해커가 복사를 하더라도 키값을 모르기 때문에 그 비밀 자료가 유출이 안 된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예, 2013년이고 예, 2013년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예, 연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많이 발전돼가지고 예. 상용화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그 양반들은 결국은 중국의 공산당이 인민들을 관리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을 것이고 예. 거기에 대해서 돈이 몰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과학자들은 그쪽에 대해서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예. 그리고 또 한편의 논문은 이건 2014년에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후에 이제 게재된 논문인데 QR코드의 암호 메시지입니다. 스테가노그라피. 네. 그것이 현대에 있어서 보팅 시스템, 전자 보팅 시스템에 큰 위협이 된다는 논문입니다. 아주 의미 있네요. 네. QR코드의 암호 메시지가 전자 개표 시스템에 네. 상당히 위협이 된다. 예. 그러니까 가장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예. 그 밑에 건데요. QR코드의 암호 기능으로 자료를 숨길 경우 유권자의 개인정보 유출과 표 훔치기가 가능하다. 이게 몇 년 논문입니까? 2014년 스페인에서 발간된 논문입니다. 예. Security and Cryptography. 예. 그래서 요거 이제 결론인데요. 결론 예. 부분에서 QR코드에는 비공개 자료, Hidden Inform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자료를 포함시킬 수 있고 그래서 QR코드가 투표 시스템에 사용될 때는 여기 항상 비공개 자료가 포함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QR코드가 투표 시스템에 사용될 때는 네. 여기에 그런 투표 시스템 QR코드를 주도하는 자가 네. 예, 주어가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비공개 자료가 포함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 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하도록 투표 시스템을 다시 설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네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래서 독일, 프랑스가 다 전자투표를 안 하고 분류기나 계수기를 안 쓰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저 앞에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결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세계적인 그런 추세나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그 개수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이런 목적으로 너무나 많은 그런 전자화를 시도한 것이 오늘 같은 문제를 가져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양반들은 그 뭐 이 조혜주 씨나 이런 분들도 2002년도에 그런 전자개표 시스템을 도입하는 그런 과정으로 도입한 주역이었기 때문에 그 왜 사람이 어떤 걸 하고 나면은 자기 과거를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한번 도입하고 난 다음에 계속 고우다 이런 식의 현상이 지금 발생하는 것 같아요. QR코드도 그런 맥락 같습니다. 예. 다시 바코드로 돌아가기는 자신들의 그 업적이 부정되는 거죠. 자신들을,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되고 예. 또 자기가 잘못한 걸 부정해야 되고 예.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는 이걸 상용화를 했더라고요. 예. 덴소사에서 QR코드의 종류를 이렇게 내놨는데 제일 좌측은 이제 정상적인 QR코드고요. 정상. 예. 빨간 걸 쳐놓은 것이 이제 SQR코드라고. 뭐 다음 거. 예. Secured QR코드죠. 이게 Secured. 예, Secured. 보안된, QR. 보안이 예. 이제, 예. 가미된 그런 Secured라는 용어죠. 예, Secured. 그래서 덴소사에서 이것을 이미 상용화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재래식, 일반적인 QR코드는 그 안에 많은 자료를 탑재할 수 있고요. 많은 자료를 다 모든 리더기로 이제 읽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걸로 뭐 했을 때 전혀 비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모든 리더 읽을 수 있고 예. 보안 기능이 없죠. 없고 일반적인 QR 코드인데 예. 근데 거기에 비해서 Secured QR 코드는 암호 값을 넣어서 특정 자료를 비호할 수 있는 예. 거죠. 이제부터 예. 그리고 비공개 자료와 공개 자료가 혼재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암호 값을 알거나 특수 리더기를 가진 사람만 그 비밀 자료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컨벤셔널 QR코드하고 외견상의 차이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는 구별이 안 된다는 아주 장점이 있는 거죠. 대단히 위험하네요. 예. 겉으로는 아무 차이가 나지 않는데 예. 암호값이나 특수 리더기만 비공개 자료 확인 가능하고 예. 비공개 자료를 상당 부분 집어넣을 수 있고 굉장히 이게 상용화가 되게 몇 년 정도부터? 글쎄요. 이것이 그것은 좀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근데 어떻든 간에 분명한 것은 2013년부터 중국 학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QR코드가 상당히 이 비밀화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환. 연구가 시작이 되는 시작이 거죠.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이게 구체적으로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 한 2015년 이후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덴소사의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자료인데요. 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좌측 자리에 보면 이 정보를 넣는 구역 자체가 두 구역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퍼블릭 데이터를 넣는 곳과 프라이빗 데이터를 넣는 곳이 분리되어 있다. 예. 예를 들어서 퍼블릭 데이터에는 0, 1, 2, 3, 4, 5, 6을 넣고 예. 프라이빗 데이터, 히든 인포메이션에는 이름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나이를 넣었을 경우에 예. 우측에서 제너럴 QR 리더, 그러니까 일반적인 QR 리더로는 0, 1, 2, 3, 4, 5, 6. 즉 요거? 퍼블릭 데이터만 나오는 거죠. 요거는 못 읽는다. 못, 밑에 건 못 읽는 거죠. 네. 이게 프라이빗 에어리에 네. 있는 데이터는 네. 단지 그 이 키를 갖고 있는 사람만 그렇죠. 읽을 수 있는 거네요. 예, 암호값을 갖고 있는 사람. 대단히 위험한 거네요. 그래서 선거에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자기들이 안 썼다고 해도 쓸 수 있는 개연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박사님 보셨지만은 34자리로 줄여놨으면 별로 의심을 안 할 텐데 77자리를 고집하는 겁니다. 참 어마어마한 비밀이. 이 사람들이 이걸 하면서 발각이 안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이번에 그 이 네. 선거 문제를 다루고 가면서도 지금 소수의 그런 그 음모자들하고 대다수의 집단지성이 전쟁을 벌이는 거에 비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것도 그냥 다 공개된 정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달라들어가지고 그냥 연구를 해가지고 그냥 발표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숨길 수 없는 거거든요. 예. 이것만 봐도 그 저희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네요. 공공 영역에 있는 파블릭 데이터는 함께 읽을 수 있지만 자기들이 사적으로 집어넣은 비밀스러운 정보란 것은 전혀 읽을 수 없고 특정인만 키값을 갖고 있는 사람만 읽을 수 있다. 예. 이것만 하더라도 그냥 그 의도나
숨은 죄의가 어떤 건지 너무나 명확하네. 참, 사람들. 그래서 만일에 사전투표지 QR코드에 비공개 자료가 있다면 이런 거죠. 31자리 공개 숫자가 있고요. 추가된 데이터는 이제 비공개 자료로 이제 감춰놓는 거죠. 77 빼기 30이니까. 46자리까지. 46자리까지 되는 거네요. 그랬을 때 일반 리더기를 읽으면 공개된 31자리만 나오기 때문에 봐라, 이상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자기들은 전용 리더기를 갖고 있다면 비공개 자료를 모두 볼 수 있는 거죠. 검찰 조사가 돼야겠네요. 그 부분에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 검찰 조사가 필요해가지고 예. 누가 어떤 의도를 갖고 예. 어떤 정보를 추가적으로 집어넣는지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져야겠네요. 이거는 뭐 거의 내가 볼 때는 빠져나갈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저의가 밝혀졌네. 이 정도의 정보가 지금 상당히 공용화되어 있는 상태니까 아니면 일부 사람들한테만 지금. 저도 처음에 최근에 알게 됐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 이렇게 뭐 이런데 바쁜데 관심 가지시겠습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이제 알죠. 그러니까 누구는 뭐 중국도 갔다 오고 막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또 관계된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런 걸 하면 다 소문이 나니까. 그리고 역시 이제 그 이 QR코드를 활용하는 기술은 중국에 제가 볼 때는 어둠일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예. 그 인민들을 이렇게 통제하는. 통제하고 관리하는 게 항상 나는 중국을 보면서 그 인민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QR코드 기술이라든지 안면 인식 기술이라든지 또 감청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개발한 다음에 저는 지난해부터 그런 걱정을 많이 했거든. 아, 이 사람들이 그 자기 체제를 유지한 데만 이걸 거치지 않고 이 기술과 방법을 북한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렇게 자신과 비슷하게 전체주의 체제를 추구하는 국가들한테 수출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단히 그런 문명사회로서는 너무나 위험한 나라구나, 이 나라가. 반문명 국가죠. 반문명 국가구나. 예, 예. 그런 생각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장 위구르에 있는 그런 소수민족을 억압하는데 그게 다 노하우가 축적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CCTV 기술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참 문명과 반문명을 갖고 중국 문제를 봐야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뭐. 자, 그래서 이제 31자리 이상 숫자로 QR코드를 만들어 보니까요. 예. 그래서 31자리에다가 13자리를 한번 더 해봤어요. 그러니까 44자리짜리를 만들어 보고 21자리를 더해서 52자리짜리를 만들어 봤더니 버전1으로는 생성이 안 됩니다. 인풋 스트링이 너무 길다고 딱 에러 메시지가 뜨고요. 버전2로는 뭐 다 되죠. 특히 오류 레벨이 L이니까 다 됩니다. 이것도 다 되고. 예. 예. 이것의 의미는 조금 더 풀었으면은 버전 2 이거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예. 버전 1으로는 추가 자리를 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주민번호가 13자리인데 31자리에다가 13자리를 보태서 44자리를 만들래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버전 1으로는. 뭐 이미 풀부킹이란 이야기. 그렇습니다. 풀부킹이 됐고 버전 2로는 44자리는 물론이고 52자리까지 늘 수 있는 거죠. 뭐 맥시멈 77자리까지 확장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입증을 해준 거고요. 이걸 직접 해보신 거네요. 아, 그럼요. 예, 다. 그래서 사전 투표 QR 코드 발급 절차는 이제 정상적인 절차라면 본인 확인을 통해서 명부 단말기를 거쳐서 그러면 명부 단말기가 이제 중앙 서버랑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중앙 선관위. 예. 그때 들어가는 것은 이제 주민번호일 거고요. 예. 그럼 거기서 투표자 선거 정보를 주면 단말기가 다시 프린터한테 명령을 내려서 투표용지를 발급받으니까 이런 절차죠. 프린터를 하는 거죠. 예, 프린터를. 사전투표는 대부분 프린터를. 예, 프린터로 해야죠. 예, 예, 프린터로. 그런데 만일에 그 과정에서 돌아와서 프린터와의 명령을 할 때 개인 정보를 비공개 처리로 준다면 예. QR코드에 충분히 숨길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 좀 자세히 한번 더 설명해 예. 보시죠. 그러니까 절차는 똑같습니다. 이제 유권자가 들어오셔서 본인 확인서에다가 자기 주민등록증을 끼워 넣으면은 이제 그게 명부 단말기로 가서 거기서 중앙 서버로 연결이 되는 거죠. 주민번호 어떤 사람이 왔다 그러면 중앙 서버가 아, 이 사람은 이름은 홍길동으로 뭐 서초구에 어디 그러니까 요거는 정상 경로네. 아니 정상 경로에서 예. 지금 저 빨간 거 예. 거기에 넣을 때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처리하라고 딱 명령을 넣으면 QR코드에 그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상 경로 외에 하나를 더 붙인 거 그렇죠. 그렇다면 저렇게 네.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얼마든지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개표와 개수기를 거치면서 다 정상이거든요. 예. 그런데 보면 개표할 때 QR코드 용도가 없어요. 전혀 QR코드를 썼다는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 28일 날 과천에서 선관위가 이제 시연회를 했지 않습니까? 했죠.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QR코드가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시도 구군별로 빨리 개표를 하고 빨리 집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담당 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 누가 나와 있었냐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비서실장이 나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좀 굉장히 책임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분을 통해서 제가 들은 겁니다. QR코드를 왜 썼냐고 물어보니까 사실 이번 QR코드 사용 안 했다고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실무자하고 이 비서실장은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겁니다. 이 QR코드에 대한 비밀은 정말 탑 레벨에 몇 명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장, 과장은 정말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할 거예요. 왜 의심하냐? 우린 이렇게 투명하게 하는데. 근데 QR코드에 저런 히든 인포메이션을 넣는다는 것은 딱 두 명, 세 명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모든 자료는 이제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중간 서버로 보내서 거기서 다 처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알아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알아도 안 되고요. 그게 일부의 상당히 많은 종류의 그런 업무에 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들이 모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모르죠. 모르게 했어야죠. 또. 그래 알 필요도 없고 네. 알면 저렇게 당당하게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발견 되는 이렇게 오프라인 상에서의 그런 부정 행위를 의심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좀 논의의 문제인데 예, 예. 최소한 온라인 상에서의 조작과 관련해서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입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도 너무나 억울하고 야근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욕을 먹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서로 의견이 많이 달랐는 거죠.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요 많이 보셨죠? 요 조슈아님이 예. 공중전 TV에 나와서 이렇게 해준 예. 건데 저는 여기에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야, 저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요 표만 표갈이나 표얹기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딱 풀리더라고요. 이 개수기를 거치면서 그 사전선거 투표에서 자료가 기표 정보가 나왔을 거고요.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다면 예. 어떤 개인이 누굴 찍었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게 빅데이터가 이제 수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선거하고 관계없이 예. 이 경로를 통해가지고 예. 별도의 서버에 축적돼가지고 예. 유권자의 그 정치적 성향 같은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축적됐을 것이다. 예. 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네. 그러니까 저런 예. 저런 시스템을 구축해 냈다면 그걸 못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렇게 하고 뭐 그렇게 이 정도의 보상이 따라야 그 정도로 뭐 네. 무리한 조치란 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투표지의 QR 코드는 공식적으로 그쪽에서 넣은 이유는 이 세 가지거든요. 예. 위조된 투표 평지를 투표 용지를 정확히 가려낸다. 그리고 정보를 더 많이 담는다. 훼손 시 복구가 용이하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추가해서 바코드보다 정보를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QR코드를 사용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개인정보를 넣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QR코드에 포함된 개인정보하고 이미 기표하고 나면 두 개가 결합되면 빅데이터가 생성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뭐 아주 중요하겠네. QR코드에 포함된 개인정보와 예. 기표정보가 결합되면 예. 국민 개개인의 투표 성향에 관한 빅데이터 생성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 정도의 보상이 따라야 그 정도의 무리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뭐 헌법에 규정한 비밀 투표 원칙에 뭐 굉장히 위배되는 거고. 예. 그래서 야 이러니까 50년 집권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예. 그리고 이런 종류의 노하우를 또 이웃 나라한테서 배웠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야 뭐 그런 부분들이. 자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총정리를 하면은 법은 사전 투표 용지의 QR 코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전 시간을 통해서
입증했습니다만은 바코드에도 31자리는 충분히 담기고 그 바코드가 사전투표용지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감수하고 지금 QR코드를 쓰고 있거든요. 네. 쓰면서도 QR코드를 버전 2의 오류 복원 수준을 L로 낮춰놨습니다. 왜 오류 복원 수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묻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왜 그것을 올리지 않았을까? 왜 77자리를 고집을 할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요 3번인데요. 이제 26군데 선거구에서 재검표가 이루어질 거거든요. 재검표. 예. 예. 옛날처럼 이렇게 기표 현황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QR코드를 쓰는 1번 이유로 위조나 변조된 투표용지가 들어갔을 경우 정확히 식별한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웠지 않습니까? 요번은 반드시 QR코드 분석을 해야 된다. 그것을 만일에 선관위가 부정을 하거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하고 자인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밝혀야 될 것, 검찰이 밝혀야 될 것은 QR코드에 있는 46자리 빈 공간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밝혀야 되겠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제가 오늘 그걸 맞추고 나서 방송을 한번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게 지금 한 번 더 얘기해 보시죠. 이게 이제 법원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 사용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바코드를 쓰라고 하고 있죠. 어느 나라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냐 이야기예요. 그것도 선거 관리를 하는 분들이. 난 사업가가 법을 위반한 그래도 뭐 돈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가 어떻게 법을 위반하냐 이야기. 그것도 선거법을요. 자기들의 모법인데 이해가 안 가죠. 그러면 이해는 안 가지만 분명한 것은 그만큼 충분한 보상이 있었다는 거죠.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는 그렇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상이 크게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범죄를 범하겠습니까? 그냥 뭐 심심해서 넣었다 이렇게 좀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 인간의 범죄 심리학적 측면에서 보면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보상이 현저한 그런 보상이 약속되지 않는 그런 한도 내에서는 위법 행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 양반들이 또 이제 그 QR코드, 2차원 QR코드, 그 다음에 아주 2차원 바코드, 예. 바코드, 2차원 바코드, 그 다음에 QR코드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2차원 바코드하고 QR코드가 같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2차원 바코드를 QR코드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2디멘션 코드, 이렇게 해서 QR코드라고 하는데 법에선 그래서 가로치고 막대 모양이라는 것을 막대 모양. 넣은 이유가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QR코드를 고집하는 것은 박사님 말씀대로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도 이제 너무 중요하니까 예. 오류, 진짜 처음에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가 QR코드를 사용하는 세 가지 이유를 본인 스스로가 제시했으면 그것에 맞춰서 오류 복원 수준을 올리려면 반드시 A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H를 해야 되는 예, 거죠. 예. H 했으면은 추가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정보도 없을 테니까 이번처럼 이렇게 난리법석을 안 쳐도 되는 거고. 맞습니다. 세 번째는 재검표 시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거니까 그 과거 방식처럼 그냥 수개표에 머물지 않고 예. QR코드의 그 인식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예, 주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도 요 QR코드 리더기로 이렇게 했더니 그 엑셀로 담을 때 잘 안 담깁니다. 이게 뭐 끝에가 다 0000 처리되고 그래서 제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대학원생하고 같이 이제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걸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숫자로 놓고 이걸 숫자를 비교할 수도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상은 재검표할 때 QR코드 분석팀을 만들어서 2인 1조가 돼서 이 노트북 가지고 이거 가지고 가서 검표가 딱 끝나면 그걸 다 찍어가지고 엑셀로 데이터화해서 한 4만 몇천 명 되겠죠. 그걸 다 한 다음에 이제 소팅을 하면 숫자대로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뒤에서 앞을 빼보면 1씩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번호니까. 맞죠. 그런데 같은 번호가 나오거나 왕창 떨어져 있거나 그러면 부정선거고 또
예를 들어서 4만 6천 명이 투표를 했는데 뭐 5만 번, 6만 번이 나오면 역시 부정선거죠. 부정투표지죠. 그것을 밝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재검표에는 과거와 다른 것은 단순히 육안으로 본 재검표에 끝났, 수개표 작업이 끝났으면 안 되고 안 된다. 반드시 QR코드를 통해 가지고 정말 그게 맞는지 예. 그게 정확하면은 1번 간격으로 QR코드가 다 나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QR코드 관련된 전문팀들이 조성이 돼가지고 민경위원관 같은 데도 해서 QR코드 리더기가 다 읽어가지고 엑셀 파일 작업을 한 다음 예, 예. 그게 그야말로 소팅을 하게 되면 1순위로 쫙 나 있으면 그거는 오케이. 예. 그런데 그게 뭐 3하고 그다음 7이 있고 그다음에 같은 뭐 게 뭐 몇백 장씩 나오고 뭐 이렇게 예, 예. 나오면 그건 아니다. 예. 아니죠. 예. 그래서 만일에 그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부하겠다. 그럼 부정선거라며. 자기들이 고백하는 거죠. 우리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하고. 예. 그러면은 그거는 반드시 부정선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예.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선거위에서 또 이럴 것 같아서 아 우리 그럴 인력 없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의 공동대표니까 의협심이 강한 예비역 장성들 한 대여섯 명하고 대학원생이나 대학생들 발란티어를 찾아서 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해놓은 하시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만일 필요하시면 주요 유튜브들도 자원자를 모으면 되겠죠. 예, 예. 네, 방송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 QR 코드의 네 번째 46자리 77-31 예. 네,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지시했는지 어떤 정보를 집어넣는지 그런 부분들은 명확히 밝혀져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기 머리를 못 깎겠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 좀 정신 차려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해야겠네. 21세기에 20년 흐른 지금 그냥 이런 문제 가지고 참 예. 정말 오늘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되는데 QR코드 이 분석에 심층 분석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좀 많이 좀 드셨습니까? 참, 야,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 예비역 장성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하는 정말 자괴감이 들었고요. 서로 믿지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쭉 방송을 통해서도 박사님께서도 느끼셨겠지만 믿지 못하도록 스스로가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잘했겠지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저는 군인이었고 예비역도 예비역입니다. 아직도 국가가 부르면 나가야 될 사람이고요. 평생을 적과 대치하면서 나라를 지켰는데 결국 끝까지 여생을 나라를 지키는 데 바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참 오늘 뭐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하실 예. 있으시면 좀 국민들한테 한번 이렇게 이야기 좀 하시죠. 우리 공병호 TV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공병호 박사님 정말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싸움은 정의의 싸움이고 또 선의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승리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다시 반듯하게 서는 그날까지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대수장의 공동대표이자 공군 삼성장군인 우리 김형철 전 장군님을 모시고 이렇게 이제 오늘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방송 마치시고 직접 장군의 소리도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니까 유튜브 채널 장군의 소리도 방문하셔서 구독도 하시고 이렇게 참 이 퇴임하고 난 이후에 젊은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정도의 QR코드 심층 연구를 해서 저도 오늘 참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시면 아마 전 국민이 QR코드 전문가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은 어렵지만 나라가 좀 더 반듯해지고 건강하고 좀 더 활력차고 좀 그런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힘을 합쳐서 한껏 좀 노력을 하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